여기는 아이고 신림 사동에 있는 지상층 원룸입니다. 월세에서 반전세까지 울전세는 모르겠어요. 5천 기준으로 1000에 40, 2000에 30, 3000에 20, 500에 45 이렇게 됩니다. 방은 작은 편은 아니고 이 침대가 새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새거 아니거나 거의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거나 새거 같아요. 일단은 여기 침대까지 여기는 옵션이고요. 요 에어컨 있는 에어컨도 새걸로 바꿨네. 요 에어컨 있는 벽에서 저기까지가 2m70 나오고요. 그리고 요 창문에서 저 벽까지가 3m 나옵니다. 그러면 원룸치고 작은 편은 아닌데 에어컨 새거 침대 새건데 에어컨 2019년 침대 2019년 혼자 응답하라 1988을 찍을 만한 TV가 하나 있네요. 이 TV는 뭐 빼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이 옵션도 되게 깔끔해요. 되게 깔끔하고 세탁기도 뭐 새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깔끔하고, 그러니까 건물 연식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인데 다른 옵션에 깔끔한 거를 한 방에 평균치를 깎아먹는 이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요 TV가 있네요. 그래서 1000에 40으로 깔끔한 집을 찾으신다면 요거는 뭐 이런 건 추천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2000에 30, 3000에 20 정도면 많이 없거든요, 방이. 그래서 요거면 자꾸 TV가 안 나오면 그래도 TV가 안 나오면 지금 괜찮은데 TV가 나오면 냉장고 TV랑 냉장고가 좀 그러네요. 네, 다른 거 옵션하고 좀 한 공간에 이제 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 가족 이제 아버지와 이제 아들 같은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방 자체는 가격 대비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깔끔하게 있습니다. 일단 요것도 나쁘지. 창도 양창에 창을 열어볼까요? 여기가 이제 양창이 앞에 또 이렇게 막히지가 않았어요. 막히지가 않았고 뭐 이쪽도 막히지는 않았습니다. 이쪽도 보면은 막히진 않았죠. 막히진 않았고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TV와 숨겨진 이제 냉장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방 자체는 괜찮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